테이블 8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가게를 꽉 채운 손님들. 다 요요 아귀찜 먹으러 왔다는데요. 매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아귀살의 환상궁합. 오늘 같이 비가 오면 나는 아귀찜이 겨울철 미식가들의 입맛에 자극하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안주로도 딱입니다. 솔깃해 보이네요. 입맛에 좀 맞으신 것 같으세요? 맛있죠. 맛있고요. 소스가 맛있어요. 소스가? 네, 소스가 겉돌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어울리고 있다고. 어울려져 매운맛, 뭐 단맛, 짠맛 이런 것들이 딱 가는 소스 따로 볼 수 있잖아요. 얘는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거죠. 야, 과연 어떤 맛일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김이 나왔습니다. 와! 아구찜들 다 많이 드셔보셨죠? 네, 보통 우리가 좋아요. 나는 아구찜이라고 하면 빨개가지고 껄쭉해가지고 딱 먹으면 조금 약간 달달하고 칼칼하고 미나리도 많이 올리고 콩나물도 많이 넣어가지고 콩나물 너무 많고 막 푸짐하게 먹는 게 보통 아구찜인데 우선 양념만부터 한번 볼게요. 가게마다 아귀찜 맛을 좌우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양념.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는데요. 은은하게 단맛이 있어요. 설탕이란 맛이 아닌데 다른 무언가가 또 들어갔습니다. 아, 양념은 진짜 천하 제일이다. 양념 천하 제일이야. 자, 그러면 콩나물이 아삭한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아삭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오. 최고예요. 진짜 삭거립니다. 이게 익히는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7분 이상 익혀버리면 이 콩나물은 질겨요. 수분이 쫙 빠져가지고. 많이 오래 익힌 콩나물은 아닙니다. 자, 드디어 주인공 아귀 차례. 먹고 먹고 또 먹고 본분도 잊은 채 아귀찜의 매력에 푹 빠진 임 셰프. 아이, 그렇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오늘 여기 데리고 왔어. 아니, 아까 저기 스테이크 맛있어. 야, 꾸정하면 이제 앞으로 이 대구로다가, 아니, 야구로다가 이제 이름 날리겠는데요? 이때 아귀찜을 유심히 살펴보는 임 셰프. 저는 신의 한 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생선은 절대 안에 생선 속까지 간이 안 들어가요. 생선살은 지금 이 아구찜은 속까지 간이 쏙 빼어 있습니다. 안은 하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간이 쏙 빼어 있어요. 보통 생선을 먹으면 아구찜을 먹으면 겉에는 양념 맛이고 안에는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겉돌아요. 그래서 생선찜 할 때 양념을 좀 강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얘는 양념이 절대 강하지가 않아요. 감칠맛 최고예요. 과연 평범해 보이는 아귀찜 속에 어떤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을지 그 비법을 파헤치러 주방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주방에 잠깐만 들어도 될까요? 아, 예, 예. 그러십시오. 아귀찜에 인생을 걸었다, 조진빈 주인장. 제가 죄송스럽게도 예. 신의 한 수를 찾을 것 같아서. 아이고, 예. 조금 한번 좀 둘러볼까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하세요? 양념 만들고 있습니다. 양념? 예. 사장님. 예. 왜 그러세요? 양념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요. 아, 예. 이제 저녁에 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딴 메뉴도 주문했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만들어놔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볶음 콩가루입니다. 예, 아, 볶음 콩가루? 예, 예. 그래서 아까 그래 고소했구나. 고소한 맛을 여기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끓는 물에 뭔가를 집어넣는 주인장. 바로 홍합인데요. 아, 사장님, 여기 또 뭐 하세요? 네, 홍합 이제 삶고 있습니다. 홍합이요? 예, 예. 홍합은 여기다 그냥 소금만 타서 먹어도 맛있죠? 예, 소금만. 좋지만 우리는 양념에 예. 감칠맛하고 그 씁니다. 막삼수. 와, 그 국물, 아우, 쳐주세요. 싸가게. 아우, 사장님, 저런 국물. 아니, 홍합을 여기다가. 예, 홍합입니다.
홍합이 감칠맛의 끝판왕이잖아요. 예, 예, 이게 예. 진짜 천연조미료 예, 중에서도 예. 진짜 얘가 갑이에요. 예. 이렇게 따도 돼요. 따요. 그렇다면 홍합이 아귀찜의 맛을 살려주는 신의 한 수라는 말씀? 그런데 어쩐지 묘한 표정의 임셰프.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 이거는요. 기본적인 그냥 베이스인 거예요. 제가 찾던 그 맛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찾던 맛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냉장고에서 보긴 봤어요, 그 재료를. 이만하면 찾을 곳은 다 찾은 것 같은데 힌트라도 좀 줘봐요. 아까 딱 먹었을 때 머릿속에 탁 그 들어온 그 식재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김치도 담습니다. 김치 담글 때도 넣는다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비법과의 숨바꼭질. 그런데 이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바구니를 발견한 임 셰프. 과연 그 정체는? 직감적으로 파란 바구니를 집어든 임 셰프. 오, 뭔가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왜 감춰놓고 이걸 뚜껑을 덮어놓으세요. 자, 신의 한 수는 바로 이겁니다. 홍시입니다. 홍시예요. 홍시? 아, 이걸 또 뚜껑을 딱 덮어놓으니까 제가 못 찾았잖아요. 혹시 예, 아이고. 이 홍시가 양념장에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니, 저, 아까 맛을 더듬어 보니까 예. 이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천연의 조미료 감칠맛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 단맛도 있잖아요. 예, 먹어보니까 이 풍미가 장난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저는 김치 담을 때도 얘를 갈아가지고 아, 김치에 넣어요. 예. 김치의 맛이 달라져.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맛이라도 다른 거예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하늘에서 준 천연이 준 감칠맛과 단맛 이런 애들 다 줍니다. 신의 한 수죠. 홍합, 대파, 홍시까지 이곳 아귀찜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낼 수 있었던 비법이었던 거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홍합과 홍시의 만남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야. 아, 근데 진짜 요즘 홍합 싸잖아요. 홍합살을 조금 삶아가지고 한 1분 정도 삶아서 홍합살 딱 넣고 여기다 대파 흰 부분 넣고 여기다 홍시 빠지지 말고요. 갈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놓으세요. 이거를 찌개 같은데 생선찌개 하는 데다가 여기 이걸 넣으세요. 천연조미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부님들 메모하세요, 메모. 임 셰프 강력 추천 홍홍파. 저도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한편 인터뷰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임 셰프. 아, 사장님. 예. 지금 거기다 뭐 넣으셨어요? 큼지막한 육수통에 뭔가를 넣는데 얼른 넣어버리시는데요? 이거 꽃게다리 아니에요? 이거네요. 어디에 사용하는 육수예요? 이거는 탕하고 찜하고 전부 다 사용합니다. 탕하고? 찜하고. 아구찜은 아니죠. 아구찜에 육수 넣는 사람이 어딨어요. 물을 빼내야 되는데 물을 채운다는 거 어딨어요. 원래 아구찜에 육수물을 이걸 들어가야만 또. 아니, 아구찜에 하면 콩나물에서도 물 나오고 아구 자체가 수분이 많아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국처럼 되죠. 그래서 물을 빼내야 되는데 찜은 너무 국물이 많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박한 거죠 정도인데 아까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육수를 더 분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꽃게다리로 육수를 내는 이유가 있다고요. 꽃게다리는 사실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애들 이렇게 집에서 드실 때도 떼어놨다가 육수, 예를 들어 된장찌개 아니면 차돌된장찌개 이런 거 먹을 때 딱 우리가 꽃게다리를 넣으면 엄청 맛있죠. 그러니까 쟤는 국물 요리의 베이스로 어디에 들어가든지 다 맛있는 육수가 되는 거예요. 꽃게다리는.